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이신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부 소속 비영리 NGO 단체인 오켄에서 겨울용 방한의류 2천여 벌을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오켄 조윤찬 대표는 옷을 통해 누구나 쉽고 작은 기부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도심 지역의 쪽방촌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는 매월 채소와 과일, 라면 등의 생필품을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채소뱅크와 라면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한빛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이 중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십시일반 집에서 직접 모아온 화장지와 라면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빛유치원 유정희 원장은 기부하는 문화를 배우는 것은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양곡가공협회 부여군지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kg짜리 햅쌀 200포를 충남 부여군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양곡가공협회 부여군지부는 도종업체를 운영하는 14명의 회원들이 2014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직접 도정한 햅쌀을 해마다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전달받은 쌀을 각 읍면의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